아이고. 네. 이준석 대표님과 우리 최춘식 국회의원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포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춘식입니다. 오늘 이 신입사거리에 아마 제일 많은 분들이 옆에 누가 오신지 아시죠? 예, 우리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 세 가지 공약이 잘 들려서 포천 발전이 더 앞당겨져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그런 지지와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하면 윤석열 발전을 위해 가지고는 경기 북부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이해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애착을 가진 경기 북부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말했던 국군마학 쪽을 시작으로 해서 좋은 공약들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만 걸을게 돼. 그렇다면 이게 포천 지역, 이게 북극 지역의 필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했던 교통 문제가 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개성공단의 수배가 그려지어진 남북 연락사무소를 하나씩 폭파해버려도 아무 소리 못하는 정권. 서해상의 해수부 공무원이 총격을 당해 불태워 죽어도 아무 소리 못하는 정권. 우리 대통령을 두고 삶은 소대가리가 무슨이라고 졸업을 해도 아무 소리 못하는 정권. 이 무능하고 위선적인 정권,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문재인 정권. 우리 국민들 그동안 5년간 참고 참고 참아 이제 좋은 세상이 오나보다 했더니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한 썩은 냄새 진동하는 불쾌한 그분. 대통령에서
선대위 하나동 의원은 그의 측근들이 만든 회사에 3억 5천여만 원을 투자하게 해서 1조 원의 수익금으로 돈벼락을 안겨준 잠깐만 라인 좀 지키 1조 원이라는 돈이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 15만 9천 시민이 1년간 살림하는 돈 그게 1년 예산이 1조 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돈을 그의 측근들에게 그분이 조금만 열어보세요. 여기 조금만 열어보세요. 이 정부를 이어받아서 또 운영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이렇게 이만큼 열어도 된다고. 이렇게 열어도 된다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런 것도 지금 민주당 앞으로 나가세요. 그분은 그분에게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맡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3월 9일 위대한 전쟁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워야 잠시만요. 심어서 국민이 불러낸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정권으로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장에서 아래 그 아래에서 건너죠. 아, 여기서 다 악수하고. 아 여기 있어요. 남의 말을 경청하는 감사합니다. 이상민이에요. 예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이 가십시오.